1교시 꽃받침 예! 이제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이번 문제 몇 년도 문제입니까? 1960년대의 표어 중 표어? 가족계획에 관련된 표어입니다. 가족계? 1960년도? LED 보여주세요. 포스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이 문제는 어른들 말고 아이들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낚다 보면 물은 뭐뭐를 정답 영채 덮어놓고 낚다 보면 이온을 몸면한다? 덮어놓고 낚다 보면 아, 나 이거 사회 교과서에서 봤단 말이야. 사회? 네, 사회 교과서 나와요. 막 저출산 이런 문제 때 많이 나 고생 말고 적게 나 잘 기르자.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세 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유아 덮어놓고 나타보면 노력을 보면한다? 노력? 아우 아닙니다. 아. 힌트 안 돼요? 아 지민! 덮어놓고 나다 보면 잘못을 못 말한다? 은퇴! 덮어놓고 나타보면 가난을 못 면한다. 비슷해요. 계속 결이야. 비슷해요. 지민! 덮어놓고 나다 보면 거지를 못 말한다? 아 거지! 자, 90% 정답. 90%. 거지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거지. 영, 정답! 정답, 영채.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정답! 예! 거지 꼴. 대단하네요. 거지 꼴. 네. 우리 오정현 아나운서,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이제 아기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 많이 낳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야 되니까 밥도 사줘야 돈이 되고. 많이 들어간다. 맞아. 그러니까 거지가 되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5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지금과는 반대로 출산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문구입니다. 조금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나왔던 네. 문구였지요. 선생님, 만약에 네. 아기들을 낳는다면 몇 명 낳고 싶어요? 선생님이요? 네. 저 선생님은 딱 정해놔서 세 명 낳고 싶어요. 오. 그럴 줄 알았어. 공주님 먼저.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상관없어요. 근데 공주민은 꼭 먼저 낳고 싶어요. 지민이는 결혼을 하면 아기는 몇 명 낳고 싶어요? 지민이는? 두 명. 나도. 계획 잡아놨어요. 뭐 어떻게 아들, 딸 뭐 상관없이? 자매. 자매로. 자매로. 벌써 계획을 세웠구나. 우리 오진이는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 낳을 거예요? 세 명이요. 세 명? 와. 와. 근데 방금 제가 물어봤는데요. 결혼하면 아이를 세 명 낳고 싶대요. 지금 태어난 지 일단은 8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2015년에 태어났거든요. 예예. 예. 네, 2015년. 몇 살 때 하고 싶어요? 30살이에요. 30살. 왜요? 우리 엄마가 30살이랑 아빠랑 결혼해서요. 어머. 뭐야, 스윗해. 누구랑요? 자, 여튼 뭐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리면서 좋습니다. 분위기 좋네요.